지난 2013년 11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귀여움으로 많은 분들을 웃음짓게 만들었죠. 때론 소다같이 톡톡 튀는 순수함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선사해주기도 하고, 때론 얼음보다 속 깊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아이들 덕분에 우리의 마음도 맑고 밝게 자라난 7년이었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벌판에서 뛰놀 때가 가장 행복한 아이들이지만 코로나19는 이런 행복조차 쉽게 허락지를 않습니다. 집에만 콕 박혀 지내느라 어른 못지않게 스트레스가 컸을 겁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아이들이 어쩌면 당연시되던 것들을 너무 예상 밖으로 긴 시간 동안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오로지 아이들만을 위한 청정구역이 있으면 좋겠다 싶죠. 친구들 많이 못 만나니까 좀 다양한 친구 만나고 좀 더 새로운 관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험놀이도 하고 싶어요. 여자친구도 있으면 좋겠어요. 어머나! 무슨 친구 있다고? 역시 힌틀리야. 누룽지 많이 먹고 싶어요. 누룽지. 어, 뭐야? 먹는 상상만 했는데 소화가 돼? 하영이가 토끼랑 닮아서 토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머! 토끼 하영이야. 그치. 당연히 토끼지. 제가 또 춤에는 자신 있거든요. 자신 있거든요. 왜 그러냐고? 재밌는 파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리 타영 갖고요. 손에 한고 여자인지 먹고 싶어.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 어벤져스가 뭐 발견한 것 같은데? 뭐지? 어, 뭐야? 아, 배틀리 것도 있어. 아빠! 뭐지? 뭐야? 어? 카드인데요? 초대합니다. 어, 뭐야? 윌리엄하고 벤슬리 마을로 초대합니다. 마을이야, 이거? 무슨 마을이냐고요? 조그만 도시. 사람 사는 곳이야. 마을? 아, 궁금해. 김생길랑. 예, 나는 김생길. 그치? 그래, 따라쟁이. 아, 지금 초대받아가지고 짐부터 챙기고 완전 들떴어. 아니, 얼마나 가져가려고 캐리어를. 누룽지도. 야, 저 누룽지랑 채소잼이랑 좋아하는 것들을 다 챙기네. 어머나, 우리 윌리엄도 아주 그냥 짐 챙긴다고 바빠요. 아주 생필품 위주로 챙기네. 미치고 언탱. 언팅, 어, 그래. 자는데 있어? 자는데 뭐 몰라 있겠지. 내 의자에서 잘라 그냥. 의자에서 잔다고? 응. 달토끼도 가져가고. 달토끼 가져가면 수문 필요하면 수원 비워야 돼. 비밀번호 해야 돼. 비밀번호 뭘로 할 거야? 090. 응? 090? 응. 090은 뭐야? 뭔 뜻이지? 방구뿌. 아, 기발해. 방뿡뿡? 방뿡뿡? 초대장 보여줄까? 네! 진짜 있어요? 짜잔! 저 연우 좀 하영! 그치? 네! 이거 보고 싶어. 이거 보고 싶어? 응. 자, 하영이 거 읽어봐. 하영이한테도 초대장이 온 거야. 우와, 하영이다, 하영이. 어? 키트 하영이지? 키트 하영이지? 큐티 하영이야? 아, 하영이야. 이거는 눈풀이 눈 반짝반짝이야. 초대합니다. 어. 도현을 마을로 초대합니다. 갈게요. 아, 멋있어요. 갈 거예요. 갈 거야? 아빠 언제 가요? 내일, 투모로우. 헤이! 당장 간다! 아,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뭐야, 초대합니다. 초대합니다. 강아오를 마을로 초대합니다.
재밌겠다, 그치? 너 재밌겠다. 너 잘생겼다. 그치? 누구 보고 잘생겼다, 이거 지금? 그치? 너는 형아 보고. 아, 역시. 봐봐. 이게 하영이. 어. 그 친구들 얼굴을 본 적이 없어서 미리 익히고 가는구나. 벤틀리. 벤틀리, 맞아. 이건 누구? 윌리요. 맞아, 벤틀리 형이야. 벤틀리 형, 윌리엄도 오고. 짠짠짠짠짠짠짠.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어머, 나라자매네요. 무슨 초대장인지 궁금하지? 뜯어봐, 아빠가 읽어줄게. 나 읽을 수 있어, 하게 되었어. 어머나. 진짜? 정확하게 말해. 뜯어도 돼, 라임아. 아, 그건 네가 먹으면 되잖아. 과자. 나 오늘 어린이 마을. 오, 라온이 한글 잘 읽네. 잘 읽네. 합니다. 라온아, 오랜만에 만나고 싶은 오빠나 친구나 동생 있어? 누구? 있어? 하영이랑. 하영이? 하라고요, 너 오빠나. 대박사건. 응. 해 오빠. 윌리엄이랑. 윌리엄? 윌리엄 배틀리도 보고 싶어? 와. 라임아, 너는 누구 보고 싶어? 윌리엄. 어머나. 아, 진짜? 그럼 우리 어린이 마을 갈까? 당장. 당장. 그러니까? 당장.